안녕하세요. 모둠체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오너스 포럼 사이트에 와서 루시드 소유자들의 몇 가지 컴플레인을 확인을 해보고 이로써 왜 주문량이 줄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Just a Guy님의 글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차량에 대한 문제. 놀랍군요. 차량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며 작동할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교통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디스플레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차량을 다시 샵으로 가져갔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한 후에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최대한 빨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장에서 바로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QC에서 기본 점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걱정되네요. 자,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뭐냐면 선행하는 앞 차량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앞차의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까지 제어하는 능동형 크루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QC는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부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QC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물건을 출고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기서 댓글에서 새로운 브랜드 회사의 경우에 새 소유자에게 차를 출시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운전하지 않고는 모든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루시드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리 어댑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이 얼리 어댑터는 루시드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댓글에는 매우 이상해요. 그런 일은 이전에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글쓴 분이 댓글 하시기를 일주일 이상 루시드 수리공들이 무슨 문제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루시드 수리공들은 0.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GT 드림 드라이브 프로 기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일부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4 업데이트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모든 도로 표지판을 감지하지 못하고 어댑티브 컨트롤이 속도 표지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GT지만 드림 드라이브 프로가 활성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슬램08님이 당신이 맞습니다. 드림 드라이브 프로는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차나 어떤 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후로도 루시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차량을 손댔는데 계속적으로 이상한 점이 나타난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으며 또 다른 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루시드 서비스와 배터리 이슈. 저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좋아하는데 운전하는 것을 완전히 위험하게 만드는 심각한 우려가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에 있었습니다. 루시드 팬으로서 얼리 어댑터로서 여기서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을 때를 대비해 제 고민을 문서화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전 게시물을 보면 제가 21인치 타이어 펑크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된또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시드 엔지니어가 스티어링 너클에 금이 간 수리 절차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5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장에 있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9인치 타이어와 그 값을 지불한 후몇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수리를 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불만은 의사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 아직도 낙담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맡기고 난후 7월에 루시드를 되찾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했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세 가지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루시드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왜 이렇게 더 나빠진 것이 있는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래 요약된 세 가지 문제는 즉시 보고되었지만
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그후몇달 동안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지정받지 못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제큰세 가지 문제는 첫 번째, 파일럿 패널이 접히는 것. 두 번째, 프론트 범퍼 패널을 손상시키는 프렁크. 세 번째, 후면 센서 문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몇달 전에 루시드 고객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했고, 저는 너무 자주 전화를 해서 콜센터 직원 중몇 명의 이름만 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조차 제가 왜 콜백이나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는지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부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은 할수 있었지만 기술자를 파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직원 문제와 이직률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루시드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한 지몇 달이 지난 9월 21일, 저는 끔찍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서비스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드라이브 고장이 발생하여 루시드 고객 관리 센터에 즉시 연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루시드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5분의 시간을 주었고, 루시드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서비스 도로가 좁아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있는 차량들이 빵빵거리면서 주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재부팅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고, 키카드를 사용해서 시동을 걸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자체로 실연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동이 했고, 저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초 후에 차 전체에 파워가 꺼져버렸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동이 잘 걸린 다음에 아무 예고도 없이 바로 정전이 될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견인이 되었는데, 루시드 서비스 관리자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배터리 고장을 추가로 진단하려면 다른 데로 차량을 이송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가격이 16만 9천 달러. 그러면 한국 돈으로 2억 2,139만 원. 2억이 넘는 차를 사고 이런 생명의 위협이 되는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루시드 예약 수량이 3만 4천 대로 줄어들었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주위에서 다른 뭐 매체에서 루시드 성능 좋다, 또 여러 군데로 확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생산량만 늘리면 잘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 2억짜리 차량을 샀는데도 고객들은 실망하고 있어요. 또한 실망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과연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자, 다른 기사에 루시드가 네덜란드의 첫 리테일과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다. 이는 유럽 안전 기준인 NCAP 기준에서 5개, 5스타를 받고 여기에 진입했다고 하는 건데, QC도 잘안된 허겁지겁 만든 차량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판매하면은 과연 사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죠. 투자하기 전에. 이런 악평이 하나만 나와도 판매에는 커다란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1억에서 2억 하는 차량을 사고도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 오너스 포럼에서 주인들이, 소유자분들이 브랜드 뉴, 그리고 얼리 어답터라고 했죠. 루시드의 실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루시드 CEO 피터 롤린스는 지금 네덜란드, 중국, 뭐 다른 데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할까요?
그게 아니고 제품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않을까요? 이게 완벽한 물건,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만 만든다면 입소문 타고 알아서 판매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